막내 아드님이 군대 가서 휴가 나왔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가족 여행을 떠나셨답니다. 가족 여행에서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에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오 아무리 조심해도 진짜 사고는 날 수밖에 없겠군요. 왜일까요? 자, 쭉 중앙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 오른쪽 덤프트럭이 오네요. 어이 덤프트럭 혹시 모르잖아. 속도를 살짝 줄입니다. 살짝 줄인다. 와. 와. 다시. 와우. 피할 수 있나요? 만일 내가 속도가 좀만 더 빨랐으면 무조건 사고죠. 아니, 강아지들이 거기서 무단횡단 한다고요?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막내 아들 휴가 나왔을 때 가족 여행 중이었습니다. 나만 조심하면 사고 안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덤프들이 우회전하기에 혹시나 해서 큰 차고니까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있어서 그래서 전방 감지 센서보다 제 발이 더 빨랐습니다. 우와. 만약에 제가 속도가 빨랐다면,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지 않았다면, 여기가 혹시 빙판길이었다면 사고를 이어졌겠죠. 우와,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잠깐의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저한테는 엄청 길었습니다. 예, 이러다 사고 나는구나. 사고 났으면 저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겠죠. 우회전해 오는 저 덤프트럭. 저렇게 우회전한 차들과 사고 나는 게 많다. 2차로 하고 1차로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늘 서행하는데요. 늘 다시 한번 또 보고 서행합니다. 사고 났으면 어땠을지. 허이구. 예. 정말 깜짝 놀라셨죠. 예.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덤프트럭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막내 아드님과의 여행은 잘 하셨는지요? 네. 아, 해수욕장 그 BTS 해변가 가는 길이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어이구, 정말 놀랐습니다. 강원도 여행 중에 신호 준수 안 하시는 분들이 그쪽 분들이 아니겠죠? 하여튼 그쪽에 그를 거기 지나가는 차들 중에 신호 잘안 시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흘 동안 여행 중에 10건 이상 신고했을 텐데 에이 어딘지 몰라서 신고는 패스하셨대요. 외지 사람들 차가 더 많죠. 외곽으로 가면 차들도 별로 없고 그러면 신호 안 지키는 차들이 참 많다는데요. 지킬 건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우회전에서 들어온 덤프가 크니까 윤리 안 가고 윤리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덤프에 대비하셨답니다. 그래서 저기 봐 덤프가 들어오네. 덤프 그래 혹시 모르니까 속도 줄여. 으아! 아무리 내가 조심하더라도 저렇게 무턱대고 들어오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